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팁입니다.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요, 176번째 시간, KMW를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MW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서 다들 무슨 일이신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KMW가 어떤 특징을 가진 회사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네. 하단에 보면요. 제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그다음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카페 들어오시면 시장 전망, 장중 속보, 기업에 대한 리포트 이런 거다 일일이 제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요. 5분만 시간 내셔서 참고하시면 결국 주식 투자는요 얼마나 기업에 많이 아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공지의 말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그 다음에 2시 20분부터 장 마감까지, 3시 20분까지요.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장중에 같이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장 끝나고 다시 보기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다시 보기가 사실은 장중 스트리밍보다는 5배 정도 많습니다. 자, KMW가 한번 보겠습니다. KMW가 2020년 상반기부터 너무 실망이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부터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KMW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5G 통신 장비 전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시면요. 자, 우선 아셔야 될 게, 우선 아셔야 될게 5G 지금요 인도 같은 데는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4G 투자, 4G LTE 투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2013년, 14년 정도에 4G 투자를 거의 다 끝냈는데요. 뭐 인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4G 투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4G 투자 지금 하는 데도 많고. 이제 막 거의 끝내가지고 이제 좀돈좀 본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5G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5G 투자를 하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이제 4G 돈도 LTE 투자 아직 돈도 못 찾았는데 5G 투자 근본적으로 이 통사들은요 5G 투자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5G 세계 1위에 돼야 된다고 정부 막 동력할 때는 어쩔 수 없지 했지만요. 그걸 하고 나니까, 달성하고 나니까, 정부 입장에서 좀 미안하잖아요. 뭐, 업계 사정을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뭐랄까, 이런 뭐, 사회 경제학적 지식 없이, 그냥 숫자만 보면 막, 뻔히 투자를 막할것 같지만요. 그런 감각에서 보면, 이 통사들은요, 5G 투자가 하나도 급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좀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 매시브 미모 레이디오도 있고 MMR, RRH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KMW가 에이스테크나 다른 안테나 업체하고 다른 거를 좀 설명드리면요. 자, RRH라는 게 뭐냐면요. 리모트 레이디오 헤드 이런 말은 뭐냐면, 자, 4G LTE 같은 경우는요, LTE 투자를, LTE를 보면요, 네, 광 케이블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광에서 들어오는, 광은 유선망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디지털 유닛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요. 그 다음, 무선망을 레이디오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자, 기지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지국에서 이제 무선 신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이 안테나, 여기가 안테나 아닙니까? 이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에 들어오면 이것을 갖다가 그 디지털 유닛으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광 케이블로 연결시키는 그게 RRH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무선망으로 이를 보내주는 역할, 그것도RLH가. 그래서 그런 디지털 신호를 무선 신호로 바꾸고, 또 무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LH입니다. 그럼 MMR은 뭡니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안테나하고 RLH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MMR이나 RLH는 조금 덩어리의 느낌이고, 안테나나 필터는 부품의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네, 이 덩어리 RLH라든지 덩어리가 비중이 50% 넘는다. 그래서 완제품 비중이 50%가 넘는다 한다는 거는요, 다른 결입니다. 다른 뭐 에이스 테크놀로지나 RF텍이나 이거는 부품사들이고요. 이 완제품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도 다르고요, 다르고 수익성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 회사는 노키아하고인데, 노키아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고전을 멈추 뭐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필터류, 필터라는 게 뭡니까? 주파수,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주는 게 필터 아닙니까? 필터류가 그나마 매출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2021년 1분기 실적도 답답하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요, 매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요.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영업이익률은 팍 떨어졌죠. 그래서 판관비나 연구개발비는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시스템류라는 게 완제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 완제품류.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유가, 노키아하고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노키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부 보드하고요, 그래서 저기 이쪽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일부 보드, 이거는 이제 노키아가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 RLH 부분은요, 이 KMW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전체적인 거는 KMW가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이 완제품 덩어리 전체를 맡기니까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요. 좀 전에 말씀 디지털 유닛과 레이디오 유닛 부분을 지금 5G는, 4G는 따로따로라 그랬는데, 5G는요, 말씀드렸듯이 요게 지금 요겁니다. MMR이란 게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RLH하고 다 안테나를 통합해버린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디지털 유닛과 레이디오 유닛이 통합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5G는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 KMW는 다른 뭐 에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RF텍 이런 회사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그럼 뭐 미모 기술이라는 게 이거는 뭡니까? 멀티아웃이 뭐냐면요, 5G라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도이지만 사물과 사람의 소통, 사물과 사람의 소통, 이걸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시에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4G까지만, 4G LTE만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서요, 뭐 4개 안테나가 4개씩만 들어가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 5G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까지, 우리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32 곱하기 32, 32개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64, 64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래서 이 기술이 5G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기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어쨌거나 삼성전자, 노키아 쪽에 지금 꽉 쥐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는요, 지금 뭐 지금 뭔 일입니까?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는 거는 4G LTE에 대해서도 네, 똑같이 안테나하고 RLH를, 즉그 무선과 디지털 유닛과 레이디오 유닛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거의 공동 개발,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G에 대해서도 지금이지만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사 중에는요,
우리가 KMW가 있고, 영어로 바로 써버릴게요. KMW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RF텍 있죠. 이세 개가 지금 삼성전자의 안테나 필터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 비슷한 줄 압니다. 근데 제 말씀 결이 다른 게 KMW는 물론 노키아하고 주로 많은 일을 하긴 합니다만 KMW는 완제품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 업체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수익성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개인 투자들 보실 때는 그런 구별 못 하시니까 이걸 다 같은 급으로 생각하실 건데요. 전혀 좀 다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통신 장비 업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C밴드 주파수 경매도 끝났고요. 이래서 이제 또 젊은 경험 부족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주파수 경매도 끝, C밴드 경매도 끝나서 전국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다. 뭐 이런데 브라이존도 뭐할 거다 하는데요. 하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속도 있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기대할 거나 성장세에 대해서 막 프리미엄을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를 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럴 환경은 아니다. KMW뿐만 에이스테크 다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소개할 거는 통신 장비 중에는 KMW가 확실히 좀 다른 위치에 있는 회사구나. 이런 거는 염두에 두셔서 통신 장비 주식이 움직인다, 조짐 보인다 하면 무조건 KMW를 1순위로 공략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도 기관은 별로 안 사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은 단타 위주로 그다음에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킨다. 그래서 나는 이 주식 샀다가 이 주식 사면 뭐한 2, 3일 내 승부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근데 물렸다. 그래, 좋아. 나는 5% 물리면 손절매, 7% 물리면 손절매 하겠어. 이렇게 분명히 원칙을 정해놓고 대응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물렸다고 아이고 손해보고 어떻게 팔아 하면서 본의하게 장투로 가시면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게 이미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네, 라디오 유닛과 디지털 유닛, 이게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보셨는데요. 그래서 KMW는 조금 장비 비중, 저기 완제품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가 아니고 완제품 회사다, 차원이 다르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음 되셨으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